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긍정의 한마디입니다. 텔레비전에 어느 이름난 강사가 나와 열강을 했습니다. 그는 강의 도중 손금에 얽힌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아침마다 손금을 보며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세 선이 아니라 유독 굵은 두 손만 뚜렷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특이한 손금을 보며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성공 아니면 다음 말을 기다리기도 전에 그야 뻔하지. 반대 의미가 아닐까? 미리 단정을 하는데 웬걸? 그의 생각은 예상을 빗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공 아니면 출세. 긍정의 한마디로 자식을 성공으로 이끈 어머니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사람도 잘 사귑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고 날 수 있다고 긍정했던 사람의 생각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긍정적인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선, 감정선, 성공선, 재물선, 두뇌선, 운명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선은 내 손 안에 있으므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32강부터 무서운 기세로 연승 행진을 이어간 박상영. 그는 한국 펜싱 에페 역사상 첫 결승 무대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 박상영은 9대 13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피어리드가 끝나고 휘식을 취하던 박상영을 향해 어디선가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박상영은 무의식적으로 혼잣말로 할 수 있다를 두 번 되뇌었습니다. 이후 다시 피스트에 오른 박상영은 10대 14에서 기적의 연속 5점을 더해 당당히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상영을 일깨운 할 수 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펜싱 여자 사브르 유상주 코치였습니다. 박상영은 할 수 있다가 힘든 상황에서 절박한 사람들이 쓰는 주문이 되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화의 주인공이 다음은 당신 차례이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지라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가 참으로 중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을 일깨운 긍정의 말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애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